올여름 폭염을 피해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해수욕장에만 1,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별 상권은 온도차가 컸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이 젊은 층 고객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전통시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과 현실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폭염을 피해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해수욕장에만 1,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았고, 부산 7개 해수욕장으로 보면 1,888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주변 상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는 14일로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열대야는 26일 동안 이어지며 기상 관측일의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피서객들의 발길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31일 폐장하는 부산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7일 기준 1,88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45만 명 늘어 8.3% 증가한 겁니다. 부산 해수욕장별로 이용객 수를 보면 6월 1일 조기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893만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증가했고 송정 해수욕장 방문객 수도 200만 명이 넘어 해운대 지역 해수욕장에서만 방문객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41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 일광 해수욕장은 5만 4,600명, 임낭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3만 5,500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24%, 22%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서객이 방문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권은 올여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해운대 구남로에는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거리를 오고 가고 주변 상가엔 음식을 먹기 위한 손님들의 대기줄이 늘어선 모습입니다. 떡볶이와 호떡에 전집 등 다양한 먹거리로 소문난 해운대 시장은 사람들로 인산 인해입니다. 간만에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열대야가 계속되는 그런 어떤 여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8월달에 특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5%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영업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 해수욕장의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송정 역시 지난해에 비해 이용객 수가 늘었지만 상인들은 활짝 웃진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 송정동에 뭐 식당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서핑도 그렇고 대부분의 숙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올해 너무너무 어렵다. 전년도 대비 뭐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까지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송정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대체로 늘었지만 해수욕장 인근 상권 분위기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늘어난 피서객들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찾는 연령층을 살펴보면 상인과 손님이 함께 늙어간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젊은 층에게 외면받는 전통시장의 실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젊은 층 고객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길을 걷다 발에 걸려 쓰러지는 순간 휴대전화로 결제가 되고 화면이 바뀌자 여고생의 옷이 드레스로 바뀝니다. 불과 10초에 불과한 이 영상에는 기존과 다른 전통시장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난달 9일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지 불과 50여일 만에 누적 조회수 35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젊은 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부산진 시장에서 전문 크리에이터에게 의뢰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12편이 제작돼 사회관계망에 게시됐는데 전체 조회수는 530만 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진 시장이 영상 속 배경이 됐고 출연한 사람들도 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소품 역시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높아지는 조회수만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연령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아 내가 진상에 갔을 때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젊은 고객들이 원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소품으로 많이 이래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고객층하고는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남권 최대 혼수품 전문 시장이었던 부산진 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기존과 달리 판매 물품도 다양화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이 전환점이 됐고 시장 상인들은 이전 시설 개선 중심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량, 점포 인테리어 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을 가져드립니다. 구경만 하더라도 잘 구경하고 간다는 느낌을 심어주어서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고객층을 잡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도전이 변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규제의 무게중심이 쏠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고도 제한과 삼복도로 공패가 수익성 문제가 다양하게 얽힌 중구 영도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조승환 의원은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도심 활성화가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실 있는 입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의학원에 의료물품을 납품하는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 소재 공공병원 전 입찰 총괄팀장 A씨 등 9명을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경부터 의료물품 납품업자 B씨에게 고급 외제 차량 리스료와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시키는 등 1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고급 외제 차량을 압수하고 6개 업체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입찰 방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수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해운대 시장. 해운대를 찾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둘러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입과 눈이 즐거운 해운대 시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해운대 시장은 행상 노점이 모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인데요. 1910년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으로 개장하여 2005년도에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120여 명의 상인들이 1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즐겨 찾는 관광 특구 시장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해운대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쫄깃하고 매콤한 떡볶이를 비롯해 어묵, 곰장어, 만두, 긴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씨앗호떡, 관광객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여러 음식점이 맛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마다 입구에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쉽게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도시이자 가장 핫한 도시 해운대에 많이 오셔서 해운대의 맛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진교파출소 직원들이 지정된 순찰 근무를 지키지 않고 상황 근무 때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40대 여성을 7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근무태만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조치했으며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하동순찰차 사망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밀양시가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0일 오전 밀양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새로운 연결이 새로운 돌봄을 만든다라는 비전으로 다봄센터 운영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칭 다봄사업은 시와 도교육청이 함께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특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찌찌 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 가을철 발열성 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찌찌 가무시증은 찌찌 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832명, 부산에서는 1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월에서 11월 사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누적 치명률이 18.7%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복조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30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에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교육과 홍보 등을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31만 4천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8년 1,696건에서 2023년 2,356건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